해마다 지붕 2형을 새로 엮어줘야 했지만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초가집은 살가운 보금자리 그 이상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에게 따다 줄 옥수수까지 이미 할아버진 양손이 모자란다. 실하게 잘 들어찬 옥수수를 보니 오늘 저녁 입이 심심치는 않겠다. 소가지를 피워 노랗게 쪄낸 옥수수 냄새를 맡은 것도 같은데 어느덧 할아버진 툇마루에 몸을 댄 채 슬며시 잠이 들고 그렇게 한 움큼 여름 햇살을 담은 바람도 고향의 처가집에서 살포시 쉬어간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트리 잉글리시의 허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렇죠. 초가집을 보셨죠. 그렇죠. 초가집. 그러면 지금 한번 어떻게 창문을 쏙 해가지고 집 주위에 지금 사는 곳 주위에 초가집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다고요? 민속촌에 사시나 봐요. 네. 근처에서 아마 조금 찾기 힘든 그런 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뭐 외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시골에 완전 시골에 내려가면 조금씩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처 또 친구 집 이렇게 놀러 가면 비가 쭈룩쭈룩쭈룩 올 때 여름에 그죠? 처마 아래서 평상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박을 조금씩 조금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이 초가집이라는 것은 이 단언컨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좀 대표하는 그런 가옥 집 중에서 이제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신 있게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정도 문장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네 장의 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나오세요. 뿅. 네. 자, 첫 번째 나온 거 사진을 보니까요. 아, 그죠. 초가집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도 뭐 아시겠죠. 그죠? 딱 보니까 지붕이 가장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하지만 지붕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초가집은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집이에요. 라는 것을 이제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가집은 전통 한국 집들 혹은 이제 가옥들 중에서 이제 하나이다. 요 문장이에요. 지금 머릿속으로 좀 영어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구조가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One of 복수명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복수명사라는 것은 그렇죠? 두 개보다 더 많은, 두 개를 포함하고 그보다 더 많은 거죠. 두 개 이상일 때, 그렇죠. 복수명사로 갑니다. 그래야 뭐뭐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중에 하나, 그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 이래야 좀 뭔가 좀 나타내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하면 이제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자, 휙,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가집은 전통 한국 집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초가집 is one. 그죠? 초가집은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붙이면 됩니다.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시작. 선생님. 하우스가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우스, 하우스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복수가 될 때는 조심하세요. houses 아시죠? houses 좀 더 느끼하게 해도 돼요. houses houses 그래서 복수가 될 때는 발음이 끝에 z처럼 발음이 된다는 거 houses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집 중에서 하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의 전통적인
자, 그러면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가집 is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그죠? 전통 한국 집들 혹은 가옥들 중에서 이제 하나이다 라고 어떤 대표적인 표현을 했죠. 그죠? 맞습니다. 요거 요런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잘 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자,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나오세요. 자, 지붕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구나. 지붕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농사를 이제 옛날에 많이 짓고 지금도 농사 좀 상당히 좀 짓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재질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집이라고 지금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쌀하고 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농경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냐면 그쵸? 건초라고 합니다. 건초. 들어봤죠? 그죠? 건초. 자, 발음 해보겠습니다. Hey. Hey. 건초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그잖아요. 초가라는 집이 초가집 자체가 이제 건초 더미 같고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가요? 지붕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초가집의 지붕은 건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Generally. Generally. 자,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의 지붕이 건초로 만들어진다. 우리 이미 이제 is made of, is made from 이런 것들 이제 학습을 했었거든요. 자, 그냥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Its roof is made of hay. 자, 제가 한 다음에 잘 따라서 해보세요. 자, 전체 문장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부터. 다시 같이 시작! Generally, its roof is made of hay. 잘하셨습니다. Made of 이런 것보다 made of. Made of. 자, 이렇게 덩어리를 자꾸 붙여야 여러분들 영어가 자꾸 이렇게 더 커지고 탄탄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붕을 이렇게 만든다까지 됐고요. 자, 조상님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저 뭐 건설업자가 와서 몇 층짜리 올려줄 거예요? 예.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이제 뭐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쵸. 스스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죠? 보니까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자급자족을 했겠죠. 뭐 짓고, 뭐 볕단 남으면 그거 갖고 또 이게 지붕 쌓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물 새면 또 올리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 초가집을 짓긴 지었는데요. 혼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즉 그들 남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지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짓다라는 단어 그리고 혼자서라는 이 두 가지 표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짓다 볼까요? 생각해보시고 네, 단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Build. Build. 과거는 여러분들 아는 분들 있네요. Built. Built.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혼자서라는 거. 혼자서라는 표현은 보세요. By oneself. By oneself. 나 혼자서 되면 이제 oneself를 by myself.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단어 이제 힌트 됐으니까 표현.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그죠? Our ancestors built 초가집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완전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초가집스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쵸.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도록 일단은 초가집스 이렇게 여러 채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혼자서 이렇게 되죠. 그들 혼자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표현 되겠죠. By themselves. By themselves. 좋아, 연속을 합니다. 같이 시작! Our ancestors built 초가집스 by themselves. 그죠? 그들 혼자서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사진 속에 지금 혼자서 뭔가 지금 쓸쓸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나오세요. 뿅! 나름 또 이게 좀 운치가 있어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슬픈 것은 오늘날 이게 진짜 초가집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도시에서. 하지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정말 시골에 가면 그 초가집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경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방금 제가 했던 표현을 영어로 옮길 건데요. 도시에서 초가집 발견하기 어렵다. 시골에서는 초가집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시골, 도시는 우리가 그래도 쌤, 시티는 알아요. 근데 시골이라고 하면 이 시골의, 그리고 시골 지역,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골이란 표현은요. 자, 우리 뭐 컨트리 이런 거 뭐 지금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고상하게 rural, rural, rural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발음은 rural 이렇게 됩니다. 시골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가봅니다. area, area.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rural area 하게 되면, 그죠, 시골 지역 이렇게 되겠죠. 시골 지역 여러 개면 rural areas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초가집 발견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Today it is difficult to find 초가집s. 여기까지요. 자, 시작. 자, 그 다음 붙일게요. 도시에서는 in cities. 네, 하지만 그죠? 볼 수 있다 아직도. But you can still see them. 그죠? 아직도 그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에 붙일게요. In rural areas.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Today it is difficult to find 초가집s in cities. But you can see them in rural area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좀 긴 것 같았지만 핵심적인 거 쏙쏙쏙 다 들어왔거든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속에 있는 핵심 패턴 한번 이렇게 쭉 뽑아내 봐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미모의 세계로 따라오세요. 자, 테미모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패턴은 바로 so. 딱 보니까 이제 그래서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낯선 표현은 아닙니다. 자, 문장을 붙일 때 so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so를 아직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들 혼자서 초가집들을 만들었다. 아까 했던 표현이죠, 그죠? 우리 조상들은 our ancestors, 그 다음에 만들었다. 그래서 지었다는 표현 가야겠죠? built, 그 다음에 초가집들, 초가집s 되고 끝에 뭐였습니까? by, 그렇죠, themselves 했죠. by themselves, 그래서 built by themselves.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들 혼자서 초가집들을 만들었고, 자, 그래서 그 재료에 친숙했었다 됐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친숙했었다. 이때 그래서 뭐 쓰면 되겠어요? so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앞에 부분은 여기죠, 그죠? 초가집을 그들 이제 혼자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so 붙이고 친숙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친숙했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familiar 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so they were familiar 이 표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친숙했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친숙했었다. 됐고요. 끝에 그 재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familiar with, with까지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재료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재료 생각해 보시고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재료 바로 요겁니다. 따라해보세요. material, material, 재료입니다. 아, 이제 든든해요, 그죠? 좋습니다. 재료야, 안녕. 자, 그러면 끝에다 붙이면 되겠죠? with the material, 바로 그 재료죠, 그죠? 우리 건초 같은 거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쭉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요거 한번 바로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같이 연습해 보시죠. Our ancestors built chogajibs by themselves, so they we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여러분도 해보세요. 시작! well done! 잘 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선생님, material 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알아줘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것을 계속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의 것이라는 게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어떤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예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료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쓰일 것 같아요. 이제 음식에 어떤 재료가 있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또 물건을 만들거나 이럴 때 material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입니다. 요리에 대한 재료는 또 다른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요리편이 나올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제이슨과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자, 우리 오늘도 제이슨하고 아이 컨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이슨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How come your ancestors we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이렇게 됐습니다. How come? 뭐 어째서?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째서? 어떻게? 너의 그 Y 개념을 알아도 좋아요. 그래서 어째서 너의 그 조상님들이 그 재료에 이렇게 친숙한 거지? 라고 이제 사실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때 정답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눈을 보면서 자, 정답 네, 아래로 봐도 됩니다. 시작! Our ancestors built chocolates by themselves, so they we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Alright, well done. 잘했습니다. 그죠? 혼자서 이렇게 쭉 만들었기 때문에 맨날 그 재료 갖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좀 친숙해졌다. 이런 대답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눈 보고도 해봤으니까 우리 전체 내용 자신있게, 그죠? 성우처럼 한번 이렇게 직접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Alright, let's go for it. 초가집 is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Generally, its roof is made of hay. Our ancestors built 초가집s by themselves, so they were familiar with the material. Today, it is difficult to find 초가집s in cities. But you can still see them in rural areas. Now, it's your turn!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또박또박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한번 연습도 해봤습니다. 어때요? 아, 역시 말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또 말하는 만큼 또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피킹, 우리 수영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 수영 백날책으로 배워도 이제 물에 들어가면 똑같거든요. 말하기도 이제 스피킹 바이 스피킹 말을 하면서 계속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혀져 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저도 초가집 아련한 추억이 있는데 그게 조금씩 잊혀질까 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그죠? 외국인들한테 표현하면 참 좋겠죠, 그죠? 오늘 배웠던 표현, 어떻게 보면 딱 네 개 정도의 어떤 좀 긴 문장들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네 덩어리를 붙여서 외국인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그죠?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수강후기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Bye everyone!